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 구다사람 이것도 봐봐 고고로카라 함께 도매 주중 시대 잊지 마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크리스장 나라 다레모가 감사함을 애꾸노 다메니 이키데키타이토 오모운데스네. 그래서 우리가 시상식 같은 것을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런 수상 소감을 듣기도 하지요. 그런데 시상식이나도에 스베테 감사만이 있고 사사게마스という 속감을 노베타리시마스. 그런데 우리가 상을 받는다거나 또는 아주 크게 성공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은 아니죠. 시카시 쇼우케루 도끼야 아루이와 오키쿠 세코시타 도끼니다케 가미사마가 에이코 우케도테 쿠다사루 노데와 아리마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미사마와 마타시다치노 진세오 도시토데모 에이코 우케도테 쿠다사루인데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미고토바가 미고토바타르 모노니 나루 진세우 도시테란데스.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몇 분이 이 집을 사라는 말씀을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私を 含んで 다리 난니까 이에오 가이나사이 という 하나님께서 미고토바를 受け取った 方가 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が.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공통점이 있죠. 근데 민나 共通するところが あるんです. 단 한 분도 이 집을 살 만한 여건이나 환경 조건이 되시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리 히토리모 이에오 가야를 요나 강교야 소위 조건가 토토노테와 이나카타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런데 집을 사게 되었어요. しかし 이에오 가야를 요니 나리마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리와 카미사마노 미고토바가 아타에 라렸다 까르난데스. 그래서 산 집을 보고 하나님을 하신 일에 놀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셨다. 그 것도 타타해주니 일하れなくなります.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미고토바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이코 우케도리오니 나르카라데스. 그런데요,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말씀을 받은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카시 카미사마와 고지시는 미고토바 도리 나사론데스가 미고토바가 타에라레타 와타시다치모 스베키 고토가 아르티고토난데스. 바로 그것은 순종입니다. 소리와 마사니 주중난데스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밑에 하다라키는 아까니와 그 우리들의 주중을 통해 働く働くことができるからなんです. 그렇다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토시다라 주중というのは 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름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지초적인 의미를 調べてみると 다른 사람, 특히 메우에의 사람의 言葉や 意見に 순나오니 従うこと 書いてあります. 회사에서는요, 이 직장 상사의 말을 그대로 행하면 굉장히 순종적인 부하 직원이 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조시니 순나오니 従えば とても 従順な 부하가 なります. 자,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냥 순순히 따르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미고토바에 대해 단히 주중스레바 이노데시오까? 물론 이 따르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주중스루という 오코나이모 토테모 다이지난데스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 드려지는 그 마음도 함께 순종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카시 하나님은 오코나이 다케데나쿠 소유 코코로모 주중토시테 우케토루 같다다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 이 마음까지도 우리가 순종에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요, 미고코로니 가나운 소유 코코로토시테 주준노 코코로가 하나님께 사사게라레타 도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도끼니 하나님께서 고지신의 미고토바가 조주できるようにし, 소시테 고지신가 있고 受け取るようになります.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합한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하나님의 미고코로니 가나우 주준노 코코로というのは도유 코코로 난데쇼.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第一番として神様が私に与えてくださった御言葉だということを信じる信仰なんです。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사니 そうでした.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타노코, 아나타노 아시테이르 히토리코 이삭을 쓰레테 모리아노 치니 이케나사이. 소시테 젠쇼니 키노토시테 이삭을 와타시 사사게나사이 또 오시자이마시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카미사마가 도노요니 고노요나 고토바오 유고토가 되기는 데시오까? 하나님이라면 아 절대 그러실 리가 없어라는 생각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드는데요. 카미사마나라 아리에나이 고토바다 또 시젠니 思ってしまうんですね.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때 자신의 상식 그 이성을 내려놓았습니다. しかし 아브라함은 この 고토바 이바레토키니 지분의 리세야 조식이요 대바나시탄데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죠. 지붕에노 카미사모노 미고토바 토시테 웃게 도리마시다. 내 이성과 내 상식을 앞세우게 되면 우린 절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붕의 리세야 소야 조식이요 사기니 다테테 시마오토 유센시테 시마오토 카미사모노 미고토바 토시테 와타시타치와 웃게 도르고토가 데키나이 카라난데스. 몇 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난네까마니 슈카라 고노요나 고토바가 아타에라레마시다. 매일매일 고기를 200g을 먹어라. 마이니치 니쿠오 200g 타베나사이. 제가 무슨 육식 동물도 아니고요. 와타시와 닉쇼크케이노 게모노 데모 아르마시. 매일매일 200g을 먹으라는 거예요. 마이니치 200g의 니쿠오 타베나사이 때. 근데 200g이 양이 이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200g은 양이 한바じゃないんですよ. 이게 레스토랑에서 파는 저런 햄버거 그 1인 양이요. 그리고 1인前の 햄버거ですね. 보통 한 120에서 30g 정도 되는 양이에요. 대략 120から130g의 양なんです. 그런데 200g을 그것도 매일 먹으라는 말씀이었어요. しかし 私には 200g의 肉を しかも 매일 食べなさい って.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고기 요리는 전부 다 해본 것 같아요. 소시테 소노 이와레테 와타시 지분이 데키 리쿠 요리노 레시피와 젠부 야테미타토모이마스. 햄버거도 만들었다가 햄버거 츠쿠테미타리 불고기도 했다가 불고기모 츠쿠테미타리 비프 시츄도 만들었다가 비프 시츄모 츠쿠테미타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레시피를 다 해서 열심히 먹었어요. 와타시 데키르 스베테노 아라유루 레시피오 모치이테 츠쿠테 타베탄데스. 그런데요 만약에 이것이 제 의지로 시작한 것이었다면 저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다 질려서 포기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것도가 지금 이시대 하지메타나라바 이슈간 이카나이 다타나이 우치니 아키라메테 시마테타토모이마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시카시 와타시와 카미사마가 와타시니 적세스 가타테 쿠사사타 미고토바토시테 와타시와 우케돗탄데스네. 그리고 정말 질리지 않고요. 1년 넘게 매일매일 저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소시따라 혼토니 와타시와 아키도고토라쿠 1년 이조니 타베 지지키도고토가 데키탄데스. 그리고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소시테 와타시노 진세이와 오도로쿠베키 헨카가 오키탄데스. 빈혈이 심해서 어지럼증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덧 그것이 사라졌어요. 와타시와 신케츠가 시도이호데 메마이 갔단데스가 소리가 있으르마니까 기에테 있단데스네. 그리고 주말만 되면 그냥 피곤해서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소시데 주마츠니 나루 또 스카레테 이츠모 베토니 요코니 쭈또 있단데스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일어나서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카시 기즈이테 미타라 와타시가 오키아가테 이츠토케메 시고토 오시테 하다라이테 있단데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시카시 나니요리모 카미사노 이마니 건강한 마음을 모테 스스무 유쿠고토가 데키탄데스. 만약 그 말씀 앞에 저의 이성과 상식을 내세웠다면요. 혹시 아노 고토바에 대해서 와타시노 리세이야 조식이요 뉴센시테 칸가에테 있다나라바. 어떻게 사람이 매일 200g의 고기를 먹을 수가 있지? 도시테 히토가 매일치 200g의 니쿠가 타베라레룬다로우카. 나는 고기도 안 좋아하는데. 와타시와 니쿠모 베츠니 스키데오나이시.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실 리가 없어. 곤나고토보 카미사마가 와타시니 쿠다사루 하즈가 나이.
만약 이렇게 말씀을 제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면요. 그러니 私への 御言葉として 受け取っていなかったとしたら 하나님은 저를 향해 치유하시기는 그 치유도 저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神様が私のための癒しですね。それを私は体験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でしょう。 매일매일 피곤한 마음으로 그렇고 또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매일 스카레타 카라다 크라이 코코로데 생활을していたかもしれません. 성도 여러분, 皆さん,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私に くださった 御言葉は 何ですか?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지극히 이성적인 말씀인가요? 이때 리세테키데 조식이니 가나오 소녀나 미고토바 난데스까?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고 뭐 불가능한 말씀인가요? 도대모 조식이되어 나이 뭐 테키소모 나이 고토바다단데시오까? 혹시 그래서 내 이성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そう思って私の理性常識によって神様の御手の働きを妨げているのいることはないのでしょうか? 나의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皆さん, 自分 자신의 理性, 常識を 手放すようにしましょう.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私への 御言葉だ と 信じて 受け取りましょう. 요한복음 11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복음서 11장 40절에는 こう書いてあります. 예수와 그녀에게 이르되 もし あなたが 信じるなら あなたは 神の 栄光を 見る と 私は 言ったでは ありませんか.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접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그다사타 미고토바다 코레오 신지루 신고의 주준이었대. 주님의 일하심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미화자 주의 영광을 알아와시스 미루고도 되기 와타시 미나나를 것도 주의 미나니요때 시격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합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순종의 마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心に 가나오 주준의 心로 2번目です.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それは 하나님을 오소레 가시꼼의 心であります.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떠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케니에として 사사게るために 모리아의 지니 向かっていきました. 그리고 정말 실제로 아들을 결박하고 이 칼을 뽑아서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죠. 소시대 직장이 그 이삭을 시발이 하모노데 고로소토스루 순간です.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소로도키니 카미사마노 미고토바가 노조마레르요니나리마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세키 22장 12절です. 미츠카이와 오세라레타. 이마 와타시와 아나타가 카미요 오스레르고토가 요쿠 와카타. あなたは自分の子、自分の一人子さえ惜しまないで私に捧げた。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神様を恐れる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 이상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미고토바라나라바 미고토바다루나라바 소레 이조 난니모 노조마나이 코토데아리마스. 우리는 순종을 하면서요 내심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우리たちは 주중시나가라 난심 기적이のような 요이고토가 오키르고토 아노코 모토메테이루 노존데룬데스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과정도 결과도 반드시 좋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고토바다카라 소유 결과모 과정모 반드시 욕게라바 욕나라나케바 나라이 또요 오모이가룬데스. 리튼 포트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리톤 포도 또요 아메리카데 유명한 복시 선생이가 이마시다. 그 목사님께서 일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을 하나 간증하셨는데요. 그 선생은 일생 忘れることのできないことを証しをしたんですね. 이 아프리카에 있는 한 공항에서 이 비행기를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공항에서 비행기
시고기요 맡대를 독주는 것도 되시다. 그때 한 프랑스 선교사님과 함께 이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때 프랑스인의 선교사님과도 마주하려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프랑스 선교사님께서 이스라엘의 지역에서 10년간 하드라키를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 포드 목사님의 일행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포드 목사 선생의 일꾼의 한 명이 선교사님께 이런 것을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럼 10년 동안 몇 명이나 회심을 했나요? 선교사 선생, 자, 10년 동안이다. 회심자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네, 두 명입니다. 아, 2명입니다. 1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두 명이라고요? 10년 동안 구원을 얻은 사람이 두 명입니까? 그러자 또 다른 일행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교사님께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놀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선교사도 이와랬다. 선교사 선생은 비크리시다 가운데 번호연이 고타했다소데스. 이곳에 제가 왜 있냐고요? 나제 속고니 와타시가 이루도 키키마시다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타시오 속고니 오이타카라난데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코레가 와타시가 속고니 마사니 이유 이루 이유난데스. 10년 동안요 사역의 열매가 단 두 명밖에 없어요. 주넥노아이다. 선호 선교의 미가 부다리시가 이마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대요. 시카시 카미사마가 와타시오 소코니 오이타카라 와타시야 소코카라 하나레르 고토가 데키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그 고백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미고토바가 아따가 유엔이 와타시야 속고니 이루 충분나 리우토 나루 ということでした. 그 선교사님의 대답에 이 포드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고백이었어요. 저는 선교지 선생의 고단이 포드 복시 선생과 큰 쇼크를 얻었다는 아카시でした.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아시스르 미나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오솔에 가시고무 꿈의 마음으로 주주스럽다 이것도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을 바라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이 결과에 지나가는 것도 노조미나가라 주주스러운 것도 되어 아니마생. 좋은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이 미가 가나라지 무스바르나끼리바 나라나이 또 이 것도 되어 아니나인데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고토바 되어서 하나님의 미고토바 타르모노니 나르다미니 주준스루 고토난데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노숙자에게 가서 식사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와타시타치니 호모레스니 이때 쇼쿠지에 모테나사이 또 유고토가 아리마스.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농촌에 가서 농사일을 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아르이야 오지상 오바상씨가 있나이 로우선 이나카니 이때 노사기오 야리나사이 또 이것도 못했기마스. 또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다 와타시토 맞다고 관계는나이 필리핀의 고도모야 아프리카의 고도모다치오 다스키테 야리나사이 또 오시자르까마시리마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들이 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와타시야 카미사마노 미고토바 주준시 때 오코났다. 다카로 요때 카레라가 와타시니 아리가타이 또 오모하나이 까모시리마센. 내가 수고한 만큼의 인정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와타시가 그로시타 분 미투메라레타리 다이카오 모라에나이 코토모 아리우른데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한 자는 억울해하거나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카지 카미사마와 오솔에 가시고모 고코로 모테 준시타 모노와 귀하시 오모이요 시타리 소시테 손시타 또와 오모하나인데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으므로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카미사마노 미고토바 난다카라 미고토바 도리 주준스루 고토 다케데 소레데 주분다 또 오모우카라데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신지를 그리스도가로 나라바 나 가나라즈 시대 오가나케레바 나라나 이것도가 아리마스. 내 눈에 보여지는 보상이 없다고요. 니꾸니메니 미에루 호시오 무쿠이가 나이카라 또 있대. 하나님 정말 나를 모른 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신 것도 싫어하지 후리오 시대를 소리나 갖다 대어 나이 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소리 가시고 꿈을 心で 주시다 모노니 대해서와 하나님은 반드시 묵으이때 그다사르 갖다なんです.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미고토바 모이치도 読みたいと思います. 오세라레타. これは主の 미츠게である. 私は 지분이 가게때 치카오. あなたがこのことをなし、あなたの子、あなたの一人子を惜しまなかったから、私は確かにあなたを大いに祝福し、あなたの子孫を空の星、海辺の砂のように果樹を増し加えよ。そしてあなたの子孫はその敵の門を勝ち取るであろう。あなたの子孫によって地のすべての国々は祝福を受けるようになる。あなたが私の声に聞き従ったからである。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스리 미나산,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순종으로 드려졌습니까? 私に 与えられた 神様の 御言葉の 前で 私たちは どのような 従順を 見せたんでしょうか? 혹시 이런 모습은 없으셨나요? こういう方は いらっしゃるのでしょうか? 말씀대로 저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미고토바 도리니 이와레타 도리니 와타시와 시마시다요. 저 순종할 거예요. 와타시 주중 시마스카라. 하긴 할 건데요. 아 조금만 나중에 할게요. 아노 쓰르고토와 쓰른데스가 뭐 쪼또 아노 치카무 구다사이. 그런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순종하면 안 될까요? 데모 지분이 와타시니 데키루 야리카타데 주중스레바 이케나노데시오카. 우리들은요.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 이젠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요. 여러분, 우리들은 충중할까 시나이까 그 레벨을 돌이고했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순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미고코로니 가나우 충중의 그 마음을 갖다 충중을 못해 충중 시오자리마센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고토바가 혼돈의 미고토바 탈모노니 나루 주준노 생활을 시오자리마센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제 하나님의 미고토바 도리니 하나님의 가다락기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돌아오는 것도 心から 願います. 내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이성과 상식을 대반하시마시오. 나를 향한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와타시니 카미사마가 촉세체 그자사타 미고토바난다 또이 오모이드 웃기돌이마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카미사마 오소레 가시코 가시코무 고코로 모떼 소노 미고토바오 마모리 오코나오지 아리마센카.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그 넉넉한 축복을 뛰어넘어서요. 소스르고토니오테코노지도니아테라레르유타그나시크코하루카니코에테. 내 자손, 내 만민에게까지 복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스르고토니오테와타시노시손과모찌르노고토스베테노쿠니쿠니니시크코가노조마레르다토이카미사모노니히토니나르고토예사모노미나니오테시크코시마스.